내가 현민이라면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번 흔든다. 그걸 동민이 형도 알 거야. 그걸 알았으니까 위인을 내겠지. 결승전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동민 씨와 오현민 씨는 현재 1대1로 이번 게임의 승자가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의 최종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배팅 가위바위보입니다. 배팅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 승부 혹은 승부에 대한 배팅을 하여 게임 종료 시 더 많은 칩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결승전 배팅 가위바위보는 14라운드로 진행되며 그중 3개의 라운드는 가상의 플레이어와 대결합니다. 가상의 플레이어는 2라운드, 8라운드, 13라운드의 대결 상대가 될 것이며 그들의 표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상의 플레이어의 표식은 2라운드 가위, 8라운드 가위, 13라운드 보입니다. 나머지 탈락자 게스트 11명은 제비 뽑기를 통해 남은 라운드 중 순서를 정합니다. 라운드 순서가 정해지면 탈락자 게스트 11명은 각자 가위바위보 표식을 결정하여 딜러에게 전달합니다. 탈락자 게스트는 결승 진출자를 만날 수 없으며 자신이 결정한 표식은 자동으로 게임 시작 전 자신의 아이템을 주었던 플레이어에게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결승 진출자 2명 모두에게 표식을 알려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탈락자 게스트의 표식이 모두 전달되면 플레이어 두 분은 칩을 한 개씩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선플레이어를 결정하며 2라운드부터는 번갈아가며 선플레이어가 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플레이어부터 가위바위보 승부 또는 승부에 대한 배팅을 선택합니다. 선플레이어가 먼저 승부 또는 배팅 중 하나를 선택하면 코플레이어는 선플레이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가위바위보 승부를 선택했다면 해당 라운드의 탈락자 게스트 혹은 가상의 플레이어가 제출한 가위바위보 표식에 대해 승부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뒷면이 보이도록 제시한 후 승리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 걸린 칩을 획득합니다. 1, 2, 3 라운드는 칩 1개, 4, 5, 6 라운드는 칩 2개, 7, 8, 9 라운드는 칩 3개, 10, 11, 12 라운드는 칩 4개, 13, 14 라운드는 칩 5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승부에 대한 배팅을 선택했다면 승부를 택한 상대 플레이의 승부 결과가 오픈되기 전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해야 합니다. 배팅은 승부하는 상대 플레이의 승리와 패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칩 1개 이상을 배팅해야 하며 만약 칩이 없을 경우 배팅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부 결과를 맞췄을 경우 자신이 배팅한 칩의 2배를 획득하게 되며 틀렸을 경우 배팅 칩은 두 칩에 회수됩니다. 만약 무승부일 경우 배팅한 칩 2배로 돌려받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4라운드 종료 결과 더 많은 칩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승전 배팅 가위바위보에는 3가지의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드로우 배팅. 드로우 배팅 아이템은 무승부에 배팅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무승부 배팅에 성공할 경우 배팅한 칩의 2배를 획득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표식 미리 뒤집기. 라운드 시작 시 해당 라운드 대결 상대인 게스트의 표식을 미리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단, 뒤집힌 표식은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세 번째, 칩 1개 추가. 칩 1개 추가 아이템은 게임 시작 시 추가로 칩 1개를 지급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드로우 배팅 아이템은 권준 씨가 장동민 씨에게 주었습니다. 플레이어 표식 미리 뒤집기 아이템은 김유현 씨가 장동민 씨에게 주었습니다. 칩 1개 추가 아이템은 김경우 씨가 장동민 씨에게 주었습니다. 현민이 어떻게? 본인이 그동안 게임하는 스타일이나 사람을 배려하는 거나 이런 방면을 통해서 그냥 그런 면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탈락자 게스트들의 라운드 순서와 가위바위보 표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표식을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다음은 가위바위보 표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플레이어들의 라운드 순서와 표식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게스트들이 드리는 가위바위보 표식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저한테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고 마지막 거 이겨야죠. 저보다 더 쫓기는 건 현민이에요. 그래서 승부수를 많이 띄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피해가는 게 관건이 아닌가. 그럼 결승 3회전 배팅 가위바위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선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수가 많으신 장동윤 씨의 흑과 백주 선택해 주십시오. 흑 하겠습니다. 네, 장동윤 씨 흑, 우염 씨 백입니다. 백, 네, 우염 씨가 선플레이어입니다. 장동윤 씨, 칩 추가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칩 추가 아이템으로 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대결 상대는 유수진 씨입니다. 누나 찐이셨는가요? 동민이에게 승리의 부위를 줬지. 네,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승부하겠습니다. 승부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 모를 때 승부하면 상대방도 배팅을 못하잖아요. 어쨌든 칩을 잃지는 않으니까. 그럼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장동윤 씨, 배팅해 주십시오. 승에 칩 한 개를 배팅하셨습니다.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수진 씨는 가위. 네, 오영민 씨는 가위, 무승부입니다. 칩을 뒤로 가져와 주십시오. 네, 그럼 2라운드는 가상 플레이어입니다. 이건 결국 심리 싸움이죠. 장동민 씨,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배팅하겠습니다. 오영민 씨, 가위바위보를 선택해서 하나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장동민 씨, 배팅해 주십시오. 현민이는 칩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칩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장동민 씨, 승에 칩 한 개를 배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영민 씨의 카드는 하위. 네, 이기셨습니다. 오영민 씨, 칩 한 개 획득하셨습니다. 장동민 씨도 칩 한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3라운드 대결 상대는 신하영 씨입니다.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승부하겠습니다. 내가 현민이라면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번 흔든다. 그걸 동민이 형도 알 거야. 그걸 알았으니까 윈을 내겠지. 가위, 바위, 보주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장동훈 씨, 배팅해 주십시오. 배팅했습니다. 그럼 신하영 씨의 가위바위보는 바위. 우영 씨의 가위바위보는 바위. 야, 이거를 믿냐, 장동민. 4대2야, 4대2. 네, 오현민 씨가 지셨습니다. 네, 장동민 씨는 치 한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제가 오현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똑같은 거 지는 거에다가 걸면 자기도 못 받지만 장동민도 칩이 하나 없어진다. 재수가 좋아서 두 개라도 거는 날에는 내가 역전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는 패를 낼 거다. 네, 4라운드부터는 승부에 이기시면 칩 두 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4라운드 대결 상대는 권주리 씨입니다. 네, 장동민 씨,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승부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오현민 씨, 배팅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보상만큼 거는 게 정석이지. 네, 오현민 씨, 승에 칩 두 개를 배팅하셨습니다. 권주리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고, 장동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가위. 예, 승리하셨습니다. 칩 두 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현미 씨도 칩 두 개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몇 개 몇 개죠? 여섯 개 4개. 5라운드 대결 상대는 강용석 씨입니다. 예, 오현미 씨,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배팅하겠습니다. 네, 오현미 씨 배팅을 선택했습니다. 현미 입장에서 배팅도 상관없겠다. 역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장동민 씨, 가위바위보 중 선택해서 하나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오현민 씨, 배팅해 주십시오. 동민이 형은 일부러 질 확률이 되게 커, 여기서. 그러니까. 동민이 형은 내가 보기엔 졌을 것 같기도 해. 네, 오현민 씨, 패에 칩 한 개를 배팅하셨습니다. 강용석 씨 선택은 바위. 장동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하위. 비겼네, 비겼다. 무승부입니다. 다음 6라운드 대결 상대는 김유열 씨입니다. 네, 장동민 씨,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승부하겠습니다. 네, 장동민 씨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장동민 씨 배팅해 주십시오. 아, 동민이 형과 칩 한 개 차이만 나도 후반에 계속 무승부 전략을 계속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씨 승에 칩 4개를 배팅하셨습니다. 그럼 김유현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보, 장동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보, 무승부입니다. 보. 저는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네, 7라운드부터는 승부에서 이기시면 칩 3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7라운드 대결 상대는 하현주 씨입니다. 오현미 씨, 승부하시겠습니까? 배팅하시겠습니까? 승부하겠습니다. 네, 승부 선택하셨습니다. 동민이 형한테 승부를 주면 이 형은 그냥 무승부를 계속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에 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어차피 이 템포로 간다면 제가 이겨요. 무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돼요. 네, 장동민 씨 승에 칠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하윤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가위. 네, 오윤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가위. 이겼네. 이겼어. 와, 대박이네. 네, 오현민 씨 승리하셨습니다. 칩 세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장동민 씨 칩 두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8대 7이지? 따라가자. 8라운드 대결 상대는 가상 플레이어입니다. 네, 3플레이어는 장동민 씨입니다. 승부하겠습니다. 네, 장동민 씨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배팅해 주십시오.
한두 개 차이여도? 이건 너무 불안하다. 난 정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가서는 승리할 수 없겠다. 네, 오윤희 씨 승에 17개를 미팅하셨습니다. 와, 아, 위네다가 올인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여기에서 만약에 동민이 형이 이겼으면은 역전이지, 완전히. 세계 역전이죠. 아, 모르겠어. 잠깐만, 아, 어떡해. 장동민 씨가 가위바위보 승배에서 이긴다면 칩 3개 차이로 오현민 씨가 승기를 잡게 되고, 승배에서 패한다면 게임의 승리는 완전히 장동민 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장동민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하셨습니다. 유현민 씨 침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이기려면 지금이다 라는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오른에서 먹고 동민이 형을 더 조급하게 만들어서 동민이 형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자. 제가 침착했더라면 안 그랬겠지만 스스로가 너무 조급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현민의 성격상 끌려가는 승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끌려와 본 적이 없었던 애예요. 당연히 여기서 승부를 띄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나도 승부다. 중반까지 자기가 끌려간다는 게 혼란이 왔겠죠.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저에게 다 간파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여태까지 한 거 이제 사실상 승부가 난 거네? 거의 그렇네.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9라운드 데뷔한 상대는 김경훈 씨입니다. 난희종 씨입니다. 김정훈 씨입니다. 이종범 씨입니다. 가상 플레이어입니다. 마지막 대결 상대는 최현승 씨입니다. 최현승 씨는 오픈하겠습니다. 장경훈 씨의 가위바위보 선택은 바위. 장동민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배팅 가위바위보는 장동민 씨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블랙 간의 최종 우승자는 장동민 씨가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승자 장동민 씨는 오현민 씨의 가넷을 획득하여 총 60개의 가넷을 획득하셨습니다. 상금 2천만 원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아, 살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멋진 승부를 하고 우리 더 지니어스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제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보니 나에게 남은 거는 이런 사람들이 남았구나. 내 옆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우승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일상의 장동민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렇게 더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이 장동민 인생이 살 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지니어스. 힘들었어요. 항상 힘들었는데
되돌아보면 즐겁더라고요. 게임하러 왔다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